저는 임지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연 연출가로 불리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연극 연출로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라마플레이라는 1인 극단, 1인 프로젝트 팀에서 대표이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경환이라는 영상, 음악, 그리고 공연 이 모든 것을 망라한 연출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을 좋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든 나이대나 모든 경력자들의 아티스트들에게 다른 모습의 필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요. 저는 한문희의 아야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 그 데뷔 프로그램 직후에 해외 레지던시 사업을 연결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저의 이제 공연의 방향성을 정하게 됐거든요. 또그 해외 레지던시를 갔다 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상한 공연을 같이 만들고 그 공연을 본 우람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저를 이제 1년 동안 또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안에서 공연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연극을 탄생시키고 그 연극으로 인해서 뭐 서울연극제 상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면서 동아연극상도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모든 것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업들이었는데 그 시작은 명백히 전 IF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평생 갚아야 할 은혜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찰흙을 하나씩 지어줬을 때다 다르게 빚어내는 것이다. 50주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문희의 영향력은 저와 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데 마치 100주년이 되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한문희가 곳곳에서 저희 예술가들을 서포트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남은 앞으로도 저희가 활동하는 곳의 곳곳에서 저희의 필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